2004년 7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살짝 흐린 날씨의 여름밤 마산에서 시작이 돼요. 서울 모 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의 이 교수는 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1차로 마산 일대의 대학 교수들과 모임을 가졌고요. 저녁 10시 40분경에 늦은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집으로 향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 통의 전화를 하게 되면서 이 교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술자리에 여운이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한 잔 더 하고 싶다는 마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겁니다. 간단하게 호프나 한 잔 하자면서 이제 불러냈던 거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동창 회장과 이 교수가 둘이 만난 거죠. 그리고 마산의 합성동에 있는 한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날 이 자리에는 이 교수의 또 다른 동창생까지 합류해서 총 3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합류한 동창은 11시가 넘어서 금방 집으로 귀가를 했고요. 술자리에는 이 교수와 동창 회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러낸 사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술자리가 이어졌고요. 30분가량이 지났을 때 이 교수의 초등학교 후배인 전 씨가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 들어와요. 이 교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합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전 씨라는 후배는 쇼핑백을 하나 들고 들어왔었는데 그 누구도 이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이 교수와 후배 사이에서 어떤 금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마시자고 시작했던 자리였는데 술자리가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사건이 순식간에 터집니다. 오전 2시 20분경에 그 처음 같이 있었던 동창 회장 기억나시죠? 이 동창 회장이랑 후배 전 씨랑 같이 왔던 친구 이 두 명이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자리를 비워요. 테이블에는 이 교수와 초등학교 후배인 전 씨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 후배 전 씨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회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 씨는 흉기를 꺼내서 이 교수의 옆구리를 기습적으로 두 차례 공격을 했고요. 이후에 동창 회장과 후배 친구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고꾸라져 있는 이 교수의 등을 두 차례 더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번이나 흉기를 휘두른 거죠. 두 사람이 돌아와서 소리를 쳤더니 전 씨는 그 길로 호프집을 뛰쳐서 도망갑니다. 이 교수는 바닥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고요. 일행들이 112와 119에 신고를 해요. 급하게 삼성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치료 도중에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3시 30분경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조용하던 여름밤에 술집에서 난데없이 벌어진 살인극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훗날 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전국이 분노로 들끓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사건 현장에는 전 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 30cm 길이의 신문지가 발견이 돼요.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이 동창 회장이 전 씨가 호프집으로 들어올 때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 신문지로 싼 회칼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마산 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합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범인이 은신해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시작해요. 그 시간에 범인 전 씨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택시를 타고 도주 중이었어요. 마산 내서읍에 하차를 했고요. 택시로 갈아타고 마산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함안에 위치한 가야사거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휴대폰을 버리고 인근 논두렁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옷과 몸을 씻어냅니다. 세척을 마친 그는 걸어서 함안 시내로 걸어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도주하는 경로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노력이 계속 보여요. 사건을 마산에서 벌이고 도주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마산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인근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수중에 돈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추가 범행을 시도해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전 씨가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택시였어요. 전 씨는 8월 1일에 대상을 물색했고요. 진주시 문산읍 사거리에서 한 택시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택시가 출발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입혀요. 흉기를 사용했죠, 이때도. 완전히 택시는 무방비 상태에서 급습을 당한 거예요.
전 씨는 택시기사를 차에서 끌어내서 버리고요. 현금과 택시를 훔쳐서 그 길로 달아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계속적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현직 교수를 살해한 범인이 추가로 택시 강도까지 벌였어요. 경찰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택시에서 전 씨의 지문이 발견이 되면서 추가 범행 사실을 경찰이 파악을 했겠죠. 경찰은 범인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택시에서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 지문이 발견이 되자마자 경찰은 즉시 전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현상수배에 들어갑니다. 보통의 사건보다 아주 이른 시점에서 현상수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높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국에 무려 10만 장에 달하는 전단을 배포하면서 경찰은 검거에 나섰고요. 특히 뭐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던 이 범인의 특성상 운수회사나 택시회사를 상대로 범인의 신상정보를 알리고 동시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자, 8월 5일 이번에는 창원시 내동에 전 씨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냐면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가요. 돈이 떨어져서 3만 원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 돈으로 빵과 우유를 샀고요. 창원 올림픽공원에서 또 노숙을 할 생각으로 벤치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주민이 전 씨를 알아본 거예요. 뭔가 비슷하다 하면서 이제 유심히 쳐다본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형사 10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범행 열흘 만에 전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해요. 범인의 정체는 48세의 전용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검은색 반팔 상의,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에 흰머리가 군데군데 나 있었는데 공개수배 전단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검거 당시에 그는 20cm가량의 흉기를 갖고 있었고요. 현금 2만 9천 원,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렇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조금 웃었는데 천 원짜리 빵 하나 사먹고 잡힌 거예요. 전 씨는 검거되면서 오히려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허세죠 허세. 반성의 기미는 없었고요. 전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돌고 돌아서 다시 마산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사람은 이 교수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 교수 사망사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처음 알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자기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말지 갈등을 하다가 포기를 했고 창원 시내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밤을 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단순히 상해만 입히자고 그런 무서운 흉기를 준비했겠어요? 특히나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씨가 고향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간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 범행 당시에 그 목적을 이루려고 있는 힘껏 공격도 했을 거고 네 차례나 그 상황에서 이 교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선배에게 자기가 준비한 칼을 가져와서 휘둘렀냐는 거예요. 이 범행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단순한 그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교수는 전용술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열받은 주의. 전용술이 과거에 이미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어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세상도 버린 살인자를 그리고 앞으로도 버려지고 외면받을 살인자를 이 교수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되게 많이 도와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줬었냐면은 자, 전 씨가 197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대 여성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자신을 거부해요. 그 이유로 그녀를 죽여요. 당시 피해자의 명예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옛날 내용이기도 하고요. 범행 방식이 너무 끔찍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는데 이 교수가 그가 초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정성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씨가 이런 요청을 해요. 감형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전 씨의 요청으로
감형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옥중에서 전 씨는 이 교수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나 개가 천선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예요.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교수가 외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범수로 성실하게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주변인들을 모아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앞장서서 전 씨의 감형을 위해 노력을 해줬던 겁니다. 그 덕분에 1993년에 사건 발생 19년 만에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고요. 정말로 석방이 돼요. 난 옛날 그래 이걸 난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탄원서로 석방이 된다고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명백히 죽인 게 맞는데?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어요.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젊어요. 30대 후반이에요. 근데도 나와서 뭔가 스스로 돈을 번다거나 일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놈들 특징이 사람을 호구 잡아서 자꾸 ATM기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야. 똑같아 지금 이은혜 사건, 방금 했었던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이놈도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나이도 젊잖아요. 30대 후반이면 하나도 노력을 안 해요. 오히려 틈만 나면 이 교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오면은 1,20만 원도 아니야. 200만 원, 300만 원의 그런 큰 돈을 수차례 받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5천만 원까지 대달라고 요구를 해요. 도대체 얼마나 만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는 그 정도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를 이분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둘러대면서 거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맞고요. 근데 전용술은 뻔뻔하게도 이때부터 이 교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되게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이 교수가 이제 지인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그 이 교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여기 찾아와요, 전 씨가. 그래서 교수 부인을 위협해요. 인질극을 막 벌인 거죠. 충격적인 건 진짜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건 이런 짓까지 했는데도 이 교수가 전 씨를 용서해주고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거는 신호의 수준이 아니죠. 이때 신고를 했다면 이 교수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근데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살해를 한 건 아니니까 다시 나와서 결국에는 또 복수한답시고 죽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협박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 협박하는 통화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줄 정도였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사건이 터진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무기수는 다시 살인자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검거 후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전 씨는 30분 동안 당시의 상황을 태연하게 재현해 나갔습니다. 현장에는 이 교수의 여동생과 유가족들이 나와 오빠를 살려내라,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며 오열을 했고요. 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끔찍한 범행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에서 전용술은 흉기를 자신이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예요? 이건 저만 이해를 못하나요? 재판부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대법원을 통해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던 그가 2011년에, 그러니까 11년 전이에요. 2011년에 언론에 다시 요란스럽게 등장을 하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난데없이 소설을 출판하겠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두 건의 범행 경험을 수감 생활 동안 A4 용지 221장 분량의 소설로 쓴 거예요. 제목은 너무 웃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 출판 시도를 했는데 본인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발신금지 조항을 근거로 저지를 해요. 그러니까 출판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전용술이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심지어 1심에서 승소까지 해요. 당연히 교도소 측에서 항소를 했겠죠. 그리고 2심에서 다행히 전용술 패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전 씨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요. 심리 불속행, 즉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출판은 다행히도 그렇게 저지가 됐어요. 소설 내용을 보면 이 교수 사건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
피해자가 나에 의해 지구를 떠났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양심도 없고요. 머리도 나쁘고요. 뭔가 사고 체계가 다 망가져 있어요. 은인을 살해하고도 그 죽음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려 했던 추악한 사형수 전용술은 이제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